자, 이제 수업을 이제 대충 그러니까 1 파트 1 2 3 4를 다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파이널 PBL 보고서를 쓸 때가 됐죠. 이제 파이널 PBL 보고서를 지금 노벰버 PBL 보고서 낸 거를 수정해서 이제 그리고 또 보충하고 또 횟수도 늘리고 해서 파이널 PBL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OK 받는 순서로 다음 주부터 파이널 PBL 보고서 발표와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서 이제 구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벰버 PBL 보고서를 보면서 그 파이널 PBL 보고서를 어떻게 할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파이널 PBL 보고서라고 쓰고 우리가 2019년도 폴 세메스터에 그 베이직 매스 포 AI 과목이었죠. 듀데이는 12월 며칠로 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름 쓰고 그 전공 쓰고 그다음 팀에 대한 인포메이션 쓰고 이런 거 중간고사에서는 이런 건 없어도 되는 거죠. 확정된 거니까 이미 팀 리더는 누구고 팀원이 누군지 쓰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만 쓰도록 하세요. 앞에. 그다음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파트 1이 아니라 이 지금은 이제 파트 1, 2, 3, 4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파트 1, 2, 3, 4다 배울 거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지금 10개가 파트 1이었으면 지금은 한 20개쯤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뭐더 늘리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중요한 거를 쓰는데 파트 1, 2, 3, 4가 고르게 들어가서 10개 이상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 설명 이렇게 다안 해도 괜찮아요. 이건 다 카피해서 뒤에 여러분들 예습 복습한 걸로 집어넣으면 돼요. PBL 보고서에. 여기다가는 중요한 개념만 집어넣고 간단한 설명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게 반 페이지쯤 되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여기에 선형대 수학 미분 방정식 그다음에 통계 경사강법 통계 확률 자세히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 뒤에 예습 복습에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딱 키워드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키워드 다 적은 다음에 자기 그 센텐스 하나만 더 보태주면 돼요. 그 다음, 많이 배웠네, 그동안. 10개만 하라고 그랬는데, 10개 내외만 하라고 그랬는데, 40개 가까이 썼네. 그냥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state more than five things that you have learned, and find, and know, can 한 것들을 after first part가 아니라, 이거는 전체 full textbook. 파트 1, 2, 3, 4다 배우고 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뭐뭐를 할수 있게 됐다. 뭐뭐를 할수 있게 됐다. 뭐뭐를 이제 난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선형대 수학에서 한두 개, 미적분학에서 한두 개, 그다음에 통계 확률을 해서 한두 개, 그다음 데이터 처리해서 한두 개. 그런 정도 해서 토탈 5개 이상이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도 자세히 했네. 뭐 극대극소 판정법, 푸빈이 정리, 순열에 관련된 정리, 조건 확률. 여기서는 이렇게 할수 있게 됐다 또는 이제 깨우쳤다 뭐 이런 것들이 써지면 돼요. 베이지안 정리, 그다음 정규 분포, 또 이상 확률 분포, 정규 확률 분포, 센트럴 리미트 띠어렘, 코시 분포, 결합 밀도 함수 뭐 등등.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사실은 여기다가 쓰기 양이 많아서 여기다 안 쓰고 다음에 PBL 보고서로 이때는 이건 이 파트 3는 제일 뒤 그쪽으로 합치면 괜찮아요. 이거는 중간고사 때는 여러분들 한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 여기 기본으로 10개만 쓰라고 한 건데 이건 뒤로 옮기셔도 돼요.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졌죠? 이거는 PBL 보고서로 쭉 쓰면 되는 거예요. 선형대 수학에서는 저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미적 다 많이 했네. 근데 이렇게 그냥 모아오랜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지금은 Q&A에서 파이널라이즈 오케이 된 상태로 딱 만드는 것만 제출하라는 소리예요. 너저분하게 그냥 모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거는 좋은 점수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태고 어쨌든 뒤로 보내세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는 한 페이지 뭐 많아도 두 페이지면 충분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폰트를 확 줄여서 행렬을 폰트를 줄여서 그냥 작게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리 차지하게 하지 마세요. 없앨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그 앞에, 요 앞에는 뭐, 많으면 한 페이지에서 세 페이지 사이 정도. 더 길어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성찰 노트 해서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9월,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9월, 10월, 11월 세 달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늘려왔잖아요. 이제 파이널 쓸 때는 색깔 바꿔서 여기다 추가로 써요.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파이널 PBL 보고서 할 때는 세 줄을 추가, 색깔을 바꿔서 쓰도록 하세요. 다한 줄씩이라도 더 보태 쓰도록 하세요. 사실은 9월에 쓴 거, 10월에 쓴 거, 11월에 쓴 거, 12월에 쓴게 사실 다 달라지는 게 마찬가지, 그게 이상적일 텐데, 어쨌든, 파이널 코멘트에는 다른 색깔로 한 줄씩이라도 자기 생각들을 정리해서 쓰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게 여러분 파이널 이그잼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출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이 될 테니까. 그래요? 뭐, 어쨌든, 여기서 보면, 어쨌든 이게 쭉 읽을 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강조해서 쓰도록 하세요. 그럼 발표할 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면 되니까 서로 차별화되게끔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할수 있게 된 거를 중심으로 쓰세요. 여기서 이총 횟수 꼭 쓰도록 하세요. 이게 평가할 때 기본 점수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이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긴 간단하게 쓰면 되고 PBL 보고서에다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강조하고 자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그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 쓰고 그다음에 이제 파티시피션 파트죠 이 파티시피션 파트가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걸 정리를 잘해서 나는 보통 수학 강의 할때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한 문제 하나 이슈를 보통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인공지능 과목이라 좀 다르지. 코드도 있고 설명이 길어서. 근데 보통 수학이라 그러면 딱한 페이지에 한 문제. 몇장몇 절에 몇번 문제였으면 문제는 이거고, 파이널라이즈된 답은 이거고, 그리고 자기 커멘트. 그게 딱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을 했어요. 좀 길어지면 폰트를 줄여서 딱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아니면 좀 길어지면 두 페이지, 맥시멈 뭐세 페이지까지는 가지 않게.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건, 퀘션이 뭐였고, 누구누구가 참여했고, 누군가 참여했고, 누가 파이널라이즈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앤서는 뭐였고, 그 다음에 커멘트. 여기에 달았나? 커멘트. 이렇게 커멘트 없이 이렇게 모아만 갖다 놓은 거는 거의 점수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뭐를 배웠다, 뭐를 느꼈다, 또는 무슨 기여를 했다. 어쨌든 그런 게, 한 줄이라도 들어갔어야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많죠? 어쨌든 이게 개수가 이렇게 많은 것보다도 중요하게 앞에 파트 1에서 몇 개는 있고, 파트 2에서 몇 개, 파트 3에서 몇 개, 파트 4에서 몇 개, 이렇게 균형 있게끔 정리를 하는 것을 나는 기대해요. 뭐, 어떤 학생은 파트 2, 1, 2에서 많이 하고, 파트 4는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죠. That's okay.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할수 있는 거대로 그냥 그대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해보는 거를. 자, 굉장히 길죠. 여기에 이런 아티클도 써도 괜찮아요. 이런 거 우리가 논의한 거. 여기서는 문제는 이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뭐냐. 그 커멘트가 있어야지 그냥 갖다만 놓고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만 있으면 되지, 뭐, 모든, 뭐, 10페이지짜리가 다 와서 그것만 갖다 놓고 자기 의견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별로 크게 점수 받을 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디스커션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여기서 무엇을 내가 기여했다. 내가 뭘 배웠다. 또는 나는 이걸 갖고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 뭐 자기 생각이 한 줄이라도 색깔 다르게. 컬러를 줘서 색깔 다르게. 자기 생각이. 그러면 읽을 때딱 주제 보고, 주제는 폰트가 크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기가 도대체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정리하면 돼. 그 다음에 쭉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그잼 원이, 이제 이렇게 이그잼 원을 줬죠. 이건 팀플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팀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팀에서 한 문제도 저기 답해서 정리해가지고 파이널을 시키세요. 지금 시간에는 이제 한 문제 한 문제씩 파이널 오케이 시키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팀에서 만든 거, 다른 모든 사람이 푼 문제들 있잖아요. 모든 문제들, 미적분도 있고 통계도 있고 다 하잖아. 다 모아서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이거 그냥 이거 올려버려. 그냥 Q&A에. 그리고 자기 여기다 포함시키면 되잖아. 그 기회한 사람 이름 다 집어넣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른 학생은 그거 보고 그냥 좀 더 빠진 거 더 채워놓으면 되지 않아? 그래서 그거 자기 거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 그렇게 그냥 한 세트 만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파트 1, 2, 3, 4 다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정답을 알고 졸업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꼭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가 기여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렬에 대한 것들, 벡터에 대한 것들, 또 그 다음에 미적분에 대한 것들, 통계에 대한 것들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 테스트가 되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할 때 별로 어려운 점 없을 거예요. 이때 지금 내가 준 샘플은 이거 9월 달에 준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 2장 문제만 물어봤지. 지금은 11월, 12월 아니야. 11월 말이면 3장, 4장 배운 내용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지 그거를 포맷을 내가 새로 또 만들어서 주나?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3장, 4장 내용이 반영이 돼야죠. 1, 2장 배웠을 때 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좀 문제를 그렇게 확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운 게 어쨌든 정리하면 돼요. 이거는 그 중에서 좋은 문제들 주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채워서 넣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쵸? 몇 개는 기본으로 줬고, 포맷을 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론한 문제들이 있잖아. 2장도 있고, 3장도 있고, 4장도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딱 자기 의견을 달고, 자기 답을 달면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통째로 자기가 Q&A에 올려버리면 자기는 숙제 다 한 거 되는 거 아니야. 제일 먼저 낸 사람은 그걸로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내는 사람은 그 똑같은 거 발표할 필요가 없으니까 발표 점수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내는 사람은 거기다가 좀 빠진 거 더 끼워 넣어야겠지. 그렇게 몇 사람만 더 끼워 넣으면 거의 중요한 게 다 끝나죠. 그러면 나중에 다른 마지막 사람은 사실은 더 이거 발표할 필요 없는 거라고. 그렇죠? 그 중간에 기여한 걸로 충분한 거고. 네, 그러면 그 사람 다른 데서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그잼이 끝났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프로젝트 제안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저기, 최근. 지금, 이거, 지금은 제안서는 중간고사 때 내는 거잖아. 중간고사 때 이렇게 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지금은 이거를, 이게 지금 파이널 프로젝트야. 근데 이미 이제 끝난 사람은 그냥 그걸 내면 되는 거고, 아직 안 끝난 사람은 지금 초안이라도 내야 되는 거지. 11월 말에는 초안을 내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은 완성된 걸 내고 그러면 12월에 바로 발표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받으면 고칠 게 있으면 조금 고쳐갖고 12월 초에 발표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완성이 안 된 사람은 초안을 배출해서 의견 받고 고쳐가지고 그래서 그 완성시켜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받으면 발표하면 되고 그러면 12월 중순에 발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3팀 최준호 군은 데이터 기반한 인공지능 1차 지점 시스템을 개발하고 뭐뭐 하죠. 이거 프로포절이 아니라 여기에 실제로 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로 GitHub 5, 팀 5. 팀 5 어디 있어요? 팀 5. GitHub가 한 걸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 적어도 이게 초안이니까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DC 뭐 이렇게 설명. 근데 여기에서는 용어 설명 뭐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어쨌든 적어도 초안이니까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고 형식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초안이라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이렇게 불필요한 거는 없는 게 낫고 짧게만 있으면 되죠. 이 리퍼런스가 있어야 되고 이제 리퍼런스가 하나뿐은 아니고 이미지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 동영상 설명도 직접 할 것도 있지만 직접 할 건 처음 부분 설명하고 디테일한 거는 다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건 남의 거 이용해도 괜찮겠죠. 어쨌든 그 틀이 여기 잡혀지면 그러면 금방 쉽게 이건 완성해서 GitHub에 대한 설명을 직접 O팀이 설명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용법, 설치법 뭐 이렇게 그런 것들 경험한 것 쭉 공유하고 그리고 자세한 거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스킬이니까 그러니까 꼭 이거 인공지능 하려면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한 거 하면 돼요. 그 파이널 코멘트는 어떤 학생은 퍼스트 코멘트 퍼스트 먼스, 세컨드 먼스, 서드 먼스 거를 하고 이제 라스트 먼스 걸 파이널로 이제 보태면 되는 건데 어떤 학생은 자기는 이거는 다 없애버리고 이것만 내는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있어야 돼요. 어떤 학생은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그때는 안 했어 냈으니까 저번 요번에 이거 하나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첫 번째 달에서 자기가 한 게 뭐고 느낀 게 배우고 배운 게 뭔지 쓰고 두 번째 달에 본인이 그때 배운 거 그 내용 배운 거를 쓰고 세 번째 달에는 그동안 1, 2, 4, 첫째, 둘째, 셋째 달 동안 배운 것 중에서 느낀 걸 쓰고 파이널에는 한 학기 전체 걸 쓰라는 소리지 그게 몰아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스로 자기가 한 달 동안 얼만큼씩 임프루브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고 엔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200페이지가 됐는데 하다 보면 양이 좀 많아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하진 말고 아까 봤듯이 처음에 두세 페이지 그리고 한 다섯 페이지 그 다음에 자기가 Q&A, 파이널라이즈 OK 받은 거 한 뭐 그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그잼. 이그잼도 몇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대개 내 생각에는 한 50페이지, 60페이지가 넘으면 양은 충분하고 많으면 뭐 200페이지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한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사이에서 굉장히 컴팩트하면서 잘 정리된 보고서 낸 사람이 A+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발표 기회를 제일 먼저 얻게 되고 완성도가 높은 사람이 그러고 발표 시간을 충분히 얻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순서대로 준비 그런 모델로 준비되는 순서대로 발표를 하게 된다. 그렇게 하고 상업평가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